네, 제 소개를 보셨겠지만, 네, 간단히 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이공학번이고요. 네, 이 문제는 네,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9번입니다. 네, 이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수업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학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저는 기본적인 태도와 해석법을 기반으로 한 문제풀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그 조건을 문제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게 어떻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하게 학생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음 푼다는 학생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쉽진 않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를 많이 보는데 뒤에 로그 붙어 있고 상수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gx는 양수 b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함수를 구간함수라고 수업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조건이 중요한데요.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러한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함수가 연속이다. 두 번째, 미분한 함수. 미분된 함수는 얘도 어때야 될까요? 네. 이응의 점에서 그 극한 값이 네, 좌우 극한이 같아야 합니다. 사실 연속으로 풀어도 돼요. 연속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좀더 강조하긴 합니다. 미분된 함수의 특정 점에서의 좌우 극한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특히 이 조건을 구간 함수에서 사용할 때는 저는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특이점을 강조합니다. 특이점이란 구간을 쪼개는 기준이 되는 점이요. 이때 당연히 특이점은 x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 부분은 지금 문자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a랑 b랑 c예요. 세개 찾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조건이 두 개밖에 안 주어진 걸로 인식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제일 처음 미분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F가 나오면 학생들은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항함수와 로그함수는 모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의 합인 fx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 풀이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gx라는 함수는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G 프라임은 역시 구간으로 정의가 될수 있고요. G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F 프라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빼기 C로 정의가 됩니다. 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괜찮나요? 그렇다면 우린 첫 번째로 이 조건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좌우 미분 계수의 극한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b가 클때 f'x랑 리미트 x가 b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f'x 빼기 c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f'x라는 함수는 애초에 어떤 함수냐면요, 얘는 연속입니다. 얘만 보면 f 프라임만 봤을 때 우리는 얘는
얘는 연속 함수죠. 미분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다함수에 유리함수 꼴 이렇게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 f'을 평행 이동시킨 밑에 있는 함수도 연속 함수입니다. 우린 연속의 정의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다 이렇게 배우죠. 전 그래서 얘를 f'b로 적어도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 f'b 빼기 c로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냐면 결국 이두값 모두 f'에 관여된 값이기 때문에 f'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미분도 한게 잘한 행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요 함수인데요. 센스가 조금 발휘가 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막큰 센스는 아니에요. 통분이라고 불리우는 센스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4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2x3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사라지죠. 계산을 해주시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x4제곱 빼기 2x3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요 정도 센스는 있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쵸? 쌤,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존재하나요?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자,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느낌을 배우냐면, 자,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각 얘 0보다 크거나 같죠? 얘 0보다 크거나 같죠? 얘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전체식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괜찮나요? 자, 근데 f'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죠? f는 증가죠. 언제? 되게 엄밀하게 가면 x가 0하고 x가 1이 아니면 증가라고 부르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왜냐면 f'1은 0은 0이고 f'1은 0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f'0은 증가한다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닌 점에서는 f'0보다 크니까 어쨌든 그 포인트에서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네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린 봐야 됩니다. 쌤, 대체 여기서 어떤 걸 저희가 끌어내야 되나요? 우리는 요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f'b가 마이너스 f'b 빼기 c랑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f'x는 0과 1이 아닌 점에서는 0보다 크거나 커야 되고요. 그게 아니어도 같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 마이너스 뭐가 중요하죠? 어떤 포인트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그 둘이 똑같아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f'b는 0이어야 되고요. f'b 빼기 c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0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이니까요. 이게 0이어야만 해요. 왜냐면 만약에 f'b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0보다 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b 빼기 c라는 건 마이너스 f'b여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x, 단, x는 0하고 1이 아니어야 되겠죠? 0, 1, 뭐 상관없죠. 자, 이거에 대해서 f'x 0보다 큰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b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엄밀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학생들은
이렇게 되기를 기대를 했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기출 문제나 문제에서 특이한 경우가 문제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조건이 나온 순간 쾌재를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f'x가 0이 될 수 있는 점은 x는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b랑 c는 양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는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시 얘기하면 1 빼기 c는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c는 1이에요. 그래서 b랑 c가 둘 다 1입니다. 괜찮죠? a만 찾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는 게 우린 지금 2번 조건에서 모든 걸 끌어왔기 때문에 1번은 쓰지도 않았죠. 1번 써보겠습니다. qx를 한번 더 적어주면 그 x 빼기 c였는데 c가 1이니까 네, b도 1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괜찮나요? 얘가 연속이래요. 자, 얘가 연속이 되려면 좌우 극한이 똑같고 그것이 함수값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1이 여기 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f 0과 똑같아야 됩니다. 괜찮죠? 쌤 왜 하필 1을 보나요? 자, 구간함수에서는 결국은 어디다? 특이점. 뭐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f는 이미 연속이죠. 그럼 당연히 얘도 이미 연속이죠. 그럼 gx가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특이점에서도 연속이 보장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쨌든 자, 이게 1번이 말하는 바고요. 우린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ln 2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a네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가 나오나요? 그렇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c를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ln 2인데 앞에 2분을 곱한 거 계산해 주면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 2니까 우리는 그때 p 플러스 q ln인데 30p 더하기 q를 구해라. 그러면 p가 3분의 7, q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p 플러스 q는 6분의 14에서 3 뺐으니까 6분의 11 나올 거고요. 따라서 30p 플러스 q는 50 곱하기 6분의 11 해서 50 5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사실 막 어렵냐? 이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구간함수에서 어떤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될 때 그때 따라오는 해석법 첫 번째 원함수가 연속이다. 두 번째 미분된 g'x가 특이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극한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 계산의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의 포인트는 f'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찾는 게 제일 포인트였죠. 그렇죠? 아마 그것만 해결되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수업 알아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